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. 당 전반에 확산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위기감에 민주당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. 일각에서는 비명, 친명계를 중심으로 개파 간 이견을 보이며 연루자의 탈당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새입니다.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자들은 일단 당직에서 빼고 그 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반면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.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지도부로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오는 22일 파리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공식 요청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화답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습니다.